제가 이제 이 드레스덴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좀 구시가지에 있는 관광지들을 둘러봤는데, 오늘도 드레스덴 궁전에 가서 예쁘고 멋있는 그림들이나 작품을 감상하는 찐 유럽 여행을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많이 생각나고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드레스덴 궁전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보석 박물관이었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세공된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이 많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진귀한 금은 보화를 사용해서 만든 멋진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뭔가 보석 박물관 하면 저는 뭐 귀걸이, 팔찌, 반지 같은 장신구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정말 정교하게 재현해 놓은 이런 유물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모굴 제국의 이제 왕실을 재현해 놓은 거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가까이에서 한참을 들여다봐도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뒤에는 이런 그림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걸 만드는 금세공 하는 사람들은 정말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팠을 것 같아요. 다음 이어지는 전시관은 무기 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들이 입고 있던 이런 갑옷, 뒤에 보면 엄청 길쭉길쭉한 창과 칼들,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말한테도 이렇게 무거운 갑옷을 씌웠는지 몰랐는데, 정말 저런 갑옷을 입은 사람과 말이 막 들판을 누비면서 싸움을 했을까요? 요즘 같은 막 총과 화학 무기가 난무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런 무기들로 싸움을 했던 시대를 상상해 봅니다. 다음은 의복 박물관이었어요. 저는 여기도 너무 재밌었는데, 저런 초상화나 그림에 그려진 모습은 많이 봤지만, 진짜 이런 의복을 전시해 놓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되게 생각보다 짤뚱하더라고요.
드레스덴 박물관에도 이렇게 영상 미디어를 활용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직접 눌러보면서 의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갑옷도 그랬지만 이 의복도 거의 갑옷 수준으로 되게 무겁고 거추장스러워 보였어요. 아기 옷도 여기 보이고요. 특히 이 여성들의 치마 되게 풍성하게 보이는데 거의 옷을 입었다기보다는 사람이 옷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런 옷을 입고 하루 종일 궁전을 막 거닐었을 왕족을 상상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쯔빙거 궁전보다는 이 드레스덴 궁전에 정말 재미있는 전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곳은 동전 박물관입니다.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은화, 뭐 금화 이런 다양한 크기의 여러 종류의 동전들을 볼수 있고 여기 보면 동전을 만드는 그런 기계로 보이는 곳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드레스덴 궁전이 쯔빙거 궁전보다 더 재밌었던 이유는 저에게는 이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쯔빙거 궁전은 그 과거의 궁전이었던 모습을 복원해 놓았기보다는 다 지금은 전시관으로 바뀌었는데 이 공간 너무너무 아름답죠. 드레스덴 궁전은 그 시대 때의 어떤 접견실이라든가 침실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재현해 두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들른 이곳은 침실인 듯합니다. 침대처럼 보이는 화려한 가구가 있는데 약간 되게 딱딱해 보였어요. 이불은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침실이 넓더라고요. 왠지 이런 데서 혼자 자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벽화도 천장엔 멋있게 그려져 있고 침실에서 거의 뭐 파티해도 될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었습니다. 드레스덴 궁전은 정말 작센 왕국의 왕족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느껴보고 이때 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해 볼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드레스덴에 가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할게요. 관람을 마치고 나온 저는 이곳저곳을 거닐다가 슈톨렌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슈톨렌은 독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먹는 전통 빵인데 드레스덴 슈톨렌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슈톨렌을 하나 사고 저는 프로이엔 키르헤로 왔습니다. 프로이엔은 독일어로 여성, 여자라는 뜻이고 키르헤는 철치, 교회를 키르헤라고 하는데 뭐 발음은 약간 패스해 주시고 여성 교회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여성적인 우리가 여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좀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느낌의 교회라고 하는데 드레스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라서 보려고 합니다. 안에 같이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드레스덴에서의 짧은 관광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가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작센 왕국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서려 있는 드레스덴. 이곳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그 아름다움이 생생히 기억날 것 같습니다.